10년 안에 사라질 직업 탑 7. 입시덕 후! 잘 나가고 싶은 사람 주제 추천해줘. 10년이면 뭐가 변하게요? 네, 강산이 변합니다. 그런데 10년 안에 바뀌는 게 강산 말고 또 있다는데요. 바로 직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달로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이 꽤 된다는데요. 오늘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19 한국직업전망과 옥스퍼드대학교 칼 베네딕트 교수가 발표한 고용의 미래 보고서를 토대로 10년 안에 어떤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후! 카메라도 안 돼, 약도 안 돼,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네, 역시 배신자는 있으면 안 되죠. 탑 7. 카지노 딜러. 왜 영화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카지노 딜러랑 사람들이랑 짜고 쳐서 한 명 쫄딱 망하게 하는 거, 더 이상 그럴 걱정 없습니다. 카지노 딜러는 돈이 오가는 게임을 관장하는 만큼 가장 공정해야 할 직업인데요. 그렇다면 역시 인간보다는 기계가 딜러를 보는 게 더 공정하겠죠. 기계에게는 감정도 실수도 없을 테니까요. 더 이상 오한마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후! 이게 없어지면 우리 알바는 어디서 해요? 탑 6. 캐셔. 물건을 계산해주는 캐셔 도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무인 편의점과 키오스크가 늘어나는 추세긴 하네요. 오랜만에 햄버거 먹으러 갔다가 난생 처음 보는 기계 있어서 울면서 나온 거 생각나네. 캐셔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지만 엄청난 의사소통이 필요하지 않은 류의 일이라 충분히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진상 상대 안 해도 되겠네요. 후! 윙치킨. 이제 런웨이도 로봇이 점령합니다. 탑5. 모델. 모델도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데요. 옷에 맞는 다양한 체형을 가진 로봇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사람이 직접 살을 찌우거나 빼는 것보단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겠네요. 와, 그럼 나중엔 100만 팔로워 로봇 모델 생기는 건가요? 후! 이제 경기 보면서 안 싸워도 되려나? 탑4. 심판. 편파 판정이나 오심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경기 하나쯤은 알죠? 심판도 카지노 딜러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공정해야 할 직업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100% 그럴 순 없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심판의 역할도 AI나 로봇이 대신할 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게 세이프니 오프사이드니 하면서 싸울 필요 없겠네요. 후! 졸음운전 걱정 없다. 탑3. 운송 사무원. 요즘은 자율주행 기술이나 무인조종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위성을 통해 방방곳곳의 지도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운송 사무원도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중 특히 물류를 직접 운송하는 분야가 가장 빠르게 사라진다네요.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무인조종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이니까요. 택배 기사님과 문자로 대화하는 낙도 사라지려나. 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탑2. 텔레마케터. 전화로 고객을 응대하는 텔레마케터는 지금도 많이 없어졌죠. 대부분 전화 걸면 무엇을 원하시면 몇 번을 눌러주세요 하면서 사람 대신 기계가 전화를 받잖아요. 나중에는 100% 인공지능이 우리 전화를 받아준다고 합니다. 텔레마케터는 엄청난 정신노동이 필요한 직업인데 인공지능은 욕을 먹어도 멘탈 안 무너지고 하루에 몇백 건씩 전화를 받아줄 수 있겠네요. 후! 필름 현상 기다리던 건 이제 옛날 일이 됐네. 탑1. 인쇄 사진 현상 조작원.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 탑1은 바로 인쇄 사진 현상 조작원입니다. 뭐 요즘은 사진이든 글이든 직접 뽑는 대신 온라인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죠. 요즘은 개인용 포토프린터도 많이 나와서 확실히 가게에 가서 인쇄하는 사람이 많이 준 것 같기도 하네요. 후! 지금까지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관심 있었던 직업이 이 중에 있어서 지금 가동 같은 눈물 흘리고 있나요? 걱정 마세요. 사라질 직업이 있으면 생겨날 직업도 있는 법. 곧 다른 직업이 마구마구 생겨날 거예요. 그럼 주제 추천하시고 잘 살아봐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